안녕하세요. 지금 저희 수면 게이지 쪼고 있어요. 이게 수면 게이지 쪼면 진짜 균등하게 잘 쪼아야 되거든요. 기관장님, 왜 균등하게 잘 쪼아야 되는데? 이게 안에 수면 게이지 요게 유리라 가지고 유리가 깨지면 헛방이에요. 그래서 적당히 잘 쪼아야 되고, 그러면 살짝만 쪼으면 되잖아요. 그럼 살짝만 쪼으면 어떻게 되는데? 살짝만 쪼으면 또 물이 새요. 그래서 적당히, 이 적당히가 진짜 감이 되게 중요해요. 책에도 뭐 몇 토크 쪼어라 그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살짝 쪼은 다음에 이제 열 받아가지고 조금 샌다 그러면 더 살짝 더 타이트하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뭐 기관장, 뭐 기관사들마다 다른데,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에서부터 양쪽으로 벌려서 쪼아라. 어떤 기관장은 지그재그인데 이쪽 쪼고 저쪽 쪼고 요쪽 쪼고 요쪽 쪼고 밖에서 안쪽으로 쪼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의미 없어요. 그 말은 진짜 잘만 쪼으면 돼요. 잘만 균등하게 쪼으면 되니까, 이게 안에서 밖으로 쪼든 밖에서 안으로 쪼든 하여튼 유리 깨먹지 말고 잘만 쪼으면 됩니다. 우리 삼기사는 또 스타일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긴 다른데, 그래도 오늘 뭐 잘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아까 기관장이 말씀한 것 중에 뜨거우면 한 번 더 쪼으라고 하셨잖아요. 그 이유가 이제 수면계에 이제 스팀이랑 물을 넣고 약간 셀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저는 이 볼트를 살짝만 더 쪼아봐요. 근데 살짝 쪼아도 계속 샌다 그럼 다시 물 밸브 잠그고 다시 빼가지고 다시 하는 게 나아요. 왜냐하면 조금 더 잠그는 순간 유리 깨 먹을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유리는 스페어로 한 3개, 4개는 갖고 있으세요. 왜냐하면 이게 유리도 잘 깨 먹을 뿐더러 초임들 실수 많이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하여튼 뭐 스페어 여분 확실히 가지고 있고, 가스켓도, 만약 가스켓도 스페어 있으면 좋아요. 만약 가스켓이 없다, 가스켓은 그냥 뜨면 돼요. 가스켓 뜨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오늘 이렇게 수면계 할 때 주의사항 한번 알려드렸습니다.